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이나 지역 주택조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는 동단위로 핀셋 지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을 통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나 이상 거래 등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업자도 주택 담보 대출 인정 비율 LTV를 40%로 규제합니다. 법인도 LTV 규제를 적용해 주택 임대업과 주택 매매업 법인에는 LTV 40%를 적용하는데요.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축소를 위해 1주택자도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합니다. 실직자들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의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재는 90일에서 240일 동안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하고 지급 수준 또한 실업자의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가 열흘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이 지난 8월 통과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기간을 확대하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 최대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추가 1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가 내년 1월까지 설립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분야별로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왔지만 공공이나 민간, 분야별 구분이 없는 통합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를 보완한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내년 1월까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 지원을 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합니다. 센터는 사건 발생 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상담 법률 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건 처리 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2차 피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이외의 신고자가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공익 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 처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수립됐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처리가 있을 때는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프리랜서가 많은 문화예술 분야는 실효성 있는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 지위 권리보장법에 조속한 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 시스템을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